너랑 방 쓰고 싶었어. 그럴 줄 알았어. 근데 이렇게 집 전체를 쓸 줄 몰랐어. 나는 편안하게 잘 줄 알고 또 거창하게 갖고 왔는데. 아유, 또 너 뭐 실크로 갖고 온 거 아니야? 또? 난 또 이런 거까지 갖고 왔지. 어머, 야! 상 피워놓고. 아, 대박! 잠깐만, 이건 운명이었나? 언니도 갖고 와서 설마? 나 향초 진짜 좋아해. 아, 진짜? 오! 타닥거리는 거 가져왔지, 타닥거리는 거. 그리고 또 갖고 온 게 있어. 뭐? 둘 다 술도 못 마시는 상대님. 야, 분위기 내야지. 근데 이거 텐션 이런데 여기 좀 약간 느낌. 나 우아하게 자려고 이런 거까지 챙겨 왔는데. 어? 기다리고 언니 이거 봐, 꼬리까지 달렸어. 아, 진짜 취향이 진짜. 나 이런 거 입고 자거든. 진짜 집에서 이런 거 입고 자는 거야? 응. 얼마나 귀여워. 어, 겸둥인데 느낌 있다. 느낌 있다. 예쁘네. 나 이거 봐. 이런. 어? 또 어, 예쁜데? 잘 때 패션을 또 하려고 또 이런 것까지 챙겨왔는데. 어, 완전 예쁜데? 어, 이 녀석. 어, 발 몇인데? 아, 40인 것 같은데? 크다. 딱 맞는 것 같은데. 다행히 크다. 아, 뭐가? 나 딱 맞는데. 야, 느낌 봐봐. 누가 봐도 내 것 같은 느낌이지? 어, 아, 저 옷이 좀 어울리네. 아이, 채영이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. 아, 채영아, 이걸 읽어. 늙어갈 용기? 너도 이제 뭐 40주 들어오니까 빨리 해. 아, 이거 그냥 화장품인데? 이불은 셀프인가요? 아, 귀찮아 죽겠네. 거실에 있으니까. 어디 다 보고 가네. 우리 친구 다 보고 가. 아, 어디 먹을 거어요? 어? 밥 먹을 때만 나와. 어, 이거 그래. 수영복? 아니, 난 잘 때 잠옷을 갖고 왔지. 뭐야? 좀 약간 실크 느낌. 그리고 난 좀 이게 좀 우아하게 좀 입고 자려고 했는데. 나 이게. 일본 동. 아니, 무슨 소리야. 신상인데.